사장님, 저 오늘 미국 갈 거니까 기름 가득 넣어주세요. 식용유로요. What? 비행기에 식용유를 넣는다?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식용유로 비행기 띄우는 실험이 절찬리 진행 중이거든요. 대체 왜 이런 실험을 하는 걸까요?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식용유를 넣으면 더 빨라서? 아니요. 비행기가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사실 비행기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비행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항공유, 즉 화학연료가 투입되기 때문인데요. 여객기 한 대의 연료탱크 용량은 약 20만 리터로 승용차 약 3천 대를 주유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김포에서 제주까지 편도 운행할 때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약 78kg이라는데 이를 상쇄하려면 소나무 약 12그루를 심어야 하죠. 또 비행기가 운항을 하면서 항공유가 연소될 때만 탄소가 배출되는 게 아니라 이 항공유를 만들기 위해 원유를 채굴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탄소가 배출됩니다. 때로는 항공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항공기 운항 시보다 더 많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비행기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항공업계도 이 항공유를 바꿔 탄소를 줄여보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친환경 연료, SAF,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라고 부릅니다. SAF는 화석연료 대신 우리가 먹는 식용유, 포도씨유, 올리브유처럼 식물을 원료로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에서 감튀를 만들고 남은 기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버려진 옷, 음식물 쓰레기 같은 도시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연료 제조 과정부터 탄소 배출이 확 줄어드는 거죠. SAF는 비행기에서 연소될 때도 기존 항공유보다 훨씬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데요. 이렇게 원료 수급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기존 항공유보다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비행기에 그대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기체를 바꿀 필요도 없죠. 실제로 지난달 한 비행기 제조사가 세계 최대 여객기인 A380을 이 연료만 가지고 운행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So it was supplied only by sustainable aviation fuel. We didn't notice any difference from a pilot point of view. It's basically preparing the future for all the next generation of airplanes to come flying with sustainable aviation fuel. 550석짜리 초대형 여객기를 100% SAF만 사용해 이륙, 비행, 착륙까지 성공한 최초 사례입니다. 어디서 고소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국내 항공사 중 한 곳은 일부 국제노선을 이 연료와 화석연료를 섞어 운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또 몇몇 국가들은 SAF를 섞어서 운행하는 비행기만 오갈 수 있게끔 방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식용유로 뜨는 비행기 금방 타겠는데? 싶지만 가격이 기존 연료보다 비싼 게 단점이라 상용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형 전기 비행기, 배터리 기술 개발 등 연료 개발 외에도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항공계의 여러 노력이 병행되고 있어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해제되며 항공편도, 비행기를 타는 사람도 점차 늘고 있는 요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구글에서 항공편을 검색하면 항공기별 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탄소 배출량을 검색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